저희 약국 위에 스킨텍 맛집, 그리고 점 빼는 수술 맛집 성형외과가 있어서 되게 잘 나가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테리스트립입니다. 스테리스트립은 이름부터 어려워서 손님들이 이걸 찾으실 때 스트립 스트립 주세요, 아니면 스테리스트립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안 알려져 있고 많이 쓰이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테이프나 밴드와 다르게 사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오늘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테리스트립 사용법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구름약사입니다. 스테리스트립은 일반적인 상처에 사용하는 밴드는 아닙니다. 보통 수술하시고 실밥을 제거한 후에 흉터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큰 점을 제거했을 때 그 흉터가 남지 않도록 붙이는 테이프인데요. 이럴 때에는 수술 상처가 벌어지려고 하는 장력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벌어진 상태로 흉터가 남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스테리스트립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채살이 돋았을 때 수술 부위만 하얗게 선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테이프인데요. 그럼 이제 스테리스트립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테리스트립은 이런 식으로 수술 상처가 일자로 나 있을 때 그 교차로 크로스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술 부위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는 건데요. 붙일 때에는 이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반쪽을 먼저 붙인 후에 반대쪽 조직 부위를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벌어지려고 하는 장력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스테리스트립은 붙이고 나면 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루에 한 번 갈아주는 것이 너무 자주 갈아준다 싶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갈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처음 1, 2주 동안은 이 수술 부위를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2, 3주부터는 그 수술 부위를 이렇게 번갈아서 띄엄띄엄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붙이셨으면 그 다음날은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부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스테리스트립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6mm짜리와 12mm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수술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살색으로 나오는 스테리스트립도 있는데 그건 티가 안 나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장력은 하얀색보다 조금 약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스테리스트립의 원래 사용법은 최소 4달 이상, 5달에서 6달까지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흉터가 생길 때 붉은색에서 원래 살색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구름약사였고요. 제가 새로 개설한 구름약사의 브이로그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